안녕하세요. 논모농의 김경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과일, 채소 등에 발생하는 균으로 주로 입마름 증상이나 썩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는 주로 저온다습한 환경이나 큰 일교차로 인해 생긴다고 해요.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온도차가 심하면 비닐 천장이나 농산물 표면에 물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요. 잿빛 곰팡이병에 걸린 과실은 처음에는 황갈색의 점박 얼룩이 생긴 후 무르는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점차 하얀 곰팡이로 덮여 썩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때 토마토의 경우 일반 토마토는 과실에, 방울토마토는 입과 줄기 쪽에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만약 잿빛 곰팡이병에 걸렸다면 병든 과실은 바로 수거해 주시고 땅속에 묻으시거나 소각해 주세요. 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환기를 통해 시설 내 습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투광이 잘될수 있도록 하시고 온도를 잘 유지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잿빛 곰팡이병에 좋은 약재들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겨울철에는 시설 내 재배가 가능한 만큼 습도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철 잿빛곰팡이병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지각. 오늘 재택근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업무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수증 정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농모농 영상 찍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보조사업 시즌이라서 견적서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견적서 요청이 들어오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는 요세 가지를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저는 퇴근합니다.